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듀얼블레이드 221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엄청 많네. 야, 여기서 무엇인가. 귀걸이는 마이스터 이어링이 될것 같군요. 끝인 것 같습니다. 럭. 훈장은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다이얼 벨트를 준비 중이다. 아, 네네. 궁금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네. 20 수대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요. 자본이든 무자본이든 메이플 하시든 누구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커플도 혼자 낄수 있겠구만. 무기도 큐브할 것이고 블레이드도 살 거다. 저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 엠블도 언젠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까, 저? 무기는 큐브하지 마시고요. 새로 구입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레전드리 가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에디셔널도 문제예요. 이거 에픽도 올려야 되죠. 유니크 올려야 되고, 레전드리까지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업이 좀, 3단계 추업에 부공 다 붙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어쨌든 큐브 때문이라도 저는 직접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저는 큐브로 직접 하는 거 추천 안 합니다.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레전 가는데 몇백만 원 갑자기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벤트 반지 하나 구입하실 거죠. 그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버가 스카니아이기 때문에, 뭐,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천천히 바꿔나갈 예정이라든지, 뭐 계획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블레이드 17장을 쓴다. 레전드리에 그 정도를 움직이시겠다고? 다른 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단은 전체적으로요. 바꿔야 돼요. 템을. 엠블 12-12에 럭구 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개인 선택이에요. 개인 선택입니다. 바꿔야 될 템들이 많아요. 일단은 에디도 못 챙겨가지고, 나중에 한 다음에 에디도 챙겨야 되고. 근데 에디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는 다 들고 갈 만한데 이런 템이 없어요. 다 새로 구입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직접 올리기에는 다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추업도 그렇고, 다 구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야, 12성 이런 거는 다 작태를 돼 있으니까, 550 정도의 부스트 힘덱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에디션을 땡겨와서 할수 있다고 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지는 왜안 좋냐면, 일단 추업이 60밖에 안 되고요.
에디셔널 아래 거 다 합쳐봤자 4%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완작 했지만은 이런 템을 완작하기에는 별로죠. 간단하게 설명해주면은 완작 비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한다고 치면은 추업 좋은 거에 2억 3억 투자한 거에 100%작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런 느낌. 70%작보다 못하다 이런 느낌까지 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끌고 갈 수는 없는 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세팅은 돼 있으니까는 무기료 보조료 엠블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기료 보조를 바꾸시고 뭐 벨트를 움직인다든지 새로 하나씩 크게 들여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당연히 스택까지 하다 보면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게 무기 보조 무기 보조 쪽이 움직이면은 알아서 얘네들은 자동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이거 안 움직일 거면은 방무 없을 거면은 무기를 보보공이라든지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유니온하고 다 키우실 거잖아요. 그걸 링크가 다 들어오게 되면 방무에 올라갈 것이고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방무는 많아야 두 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걸 먼저 옵션 띄우는 게 좋은데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대로 그냥 안 움직이고 쓸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보보공이라든지 굳이 방무까지 나올 필요가 없죠. 네네. 더 빠르게 가고 싶으면은 무기료가 움직이는 게 제일 낫긴 하죠. 다른 거야 방어구 쪽은 기본 세팅이 돼 있으니까 뭐 17성 단 공 20, 30 밖에 안 오르니까 차라리 무기 쪽이 제일 효율이 좋긴 할 것 같아요. 무기가 제일 효율 좋을 것 같아요. 레전더리 옵션에 옵션만 나오면 더 좋아지겠죠. 공급포 해봤자 별로 높은 게 아니니까요.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큐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안 하시는 거 제일 선호합니다. 뭐 사람 없는 서버도 아니고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물 좀 있다 보니까 블레이드 말고요 무기 먼저 사세요. 이거 팔고 돈도 되니까 일단은 블레이드보다는 전 무기요. 무기가 더 나을 것 같아. 저도 동일 스펙 때 누가 더 좋은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템 아직 안 팔렸나요? 슬래셔 내가 하나 올려서 판 것 같은데? 안 보인다. 미안합니다. 이거 검색해봐서 그냥 갑자기 검색해보고 싶네. 앱솔랩스 슬래셔. 왜 검색이 안 되냐? 앱솔랩스. 허허. 안 팔렸는데 검색했을 때 왜 안 나왔지? 자신의 자본이요. 자본이 얼마 정도 투자될 건가 중요하죠. 레전더리. 아니 이게 끝이에요? 최저가가 47억부터요? 그렇게 비싸? 슬래셔가 비싼 거냐? 장난 아니네, 슬래셔 쪽은. 장난 아니네요.
이게 45억이나 한단 말인가요? 이런 거 좋다.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야, 깔끔하네, 그래도. 이거는 싸게 잘 나온 것 같다. 가입 2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싸게 나온 거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풀메소 느낌으로 갔을 텐데 말이죠. 아주 좋네요. 20%의 아쉬움이 있죠. 롤 오록 84까지 그 자금이 중요하겠다. 레전더리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가성비에 괜찮네. 싸게 나온 거를 잘 커트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니 20억, 30억, 40억 정도에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다. 얘네들이 잘 나왔다. 얘네들이 아주 아래가 에디가 아쉽긴 한데 얘는 아주 색깔 좋게 잘 나온 것 같아. 아주 좋네. 30장 정도면 60억 된대. 잘 나오면은 아니 도대체 저거는 왜 이렇게 비쌌던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30억에 판 거 60억에 팔았다. 야, 이것이 장사 아니겠습니까? 야, 30억에 사가지고 60억에 팔았네. 아주 달달하네. 야, 아주 꿀맛이겠어. 저 사람은 왜 30억에 팔았지? 60억의 기대치가 잘 치면은 레전더리 유니크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레전더리 유니크, 레전더리 에픽 정도 나오겠다. 깔끔한 걸로 띄운다고 치면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잘 사면 유니크, 못 사면은 에픽 정도 될 것 같다.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마무리 된 것 같군요. 와, 레전더리만 잘 뜨면, 근데 사진을 띄우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잘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앱솔랩스 되게 비싸네. 왜 이렇게 비싸? 원래 이런 건가?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가? 그지?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 슬래시 엄청 비싸네. 어쨌든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슬래시가 굉장히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까는 희소성이 비싼 건가 봐. 감사합니다.